안녕하세요. 오늘 컨텐츠는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제안한 다이어트 관련 컨텐츠인데요. 할머니가 사실 무릎이 조금 안 좋으세요. 병원에서 무릎을 위해 체중 감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몸무게가 오히려 느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제가 뭘까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밀착 취재를 하면서 할머니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. 이 컨텐츠는 절대 할머니의 무리한 다이어트 컨텐츠가 아닌 무릎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할머니 컨텐츠 보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다이어트 하려면 지금 계획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. 72년 동안 내가 삼촌 내가 내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. 살이 무작위 쪄서 지방 말도 못해. 할머니가 아는 다이어트 비법 같은 거 없어? 다이어트하고 성공을 해봐야 이게. 아침마다 조금 먹고 저녁을 제대로 먹어야지. 지금 일찍 6시 안에. 그럼 안 될까? 가위를 줄여야 됐어요. 그거는 가위를 배 터져도 먹어. 이제 가위를 아주 줄인다 그럴까? 안 먹는다는? 안 먹은 건 못 살아. 그거 가위를 안 먹어. 안 먹고 안 돼. 나는 근데 물을 안 마셔. 그러니까 할머니는 물을 너무 안 마셔. 물을 마시는 거를. 지금부터 시작! 운동하는 거예요. 지금 다시 운동 가는 거예요. 좀 걸으려고. 근데 악미가 따라왔어요. 내가 너한테 좀 나중에 하는데 아주 마음도 몸도 상쾌합니다.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. 살이 무장 빠진 것 같네. 뭔 운동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? 밤이라 그러나? 아파트만 걸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목적으로 이제 정해놓고 여기 수포 한번 찾아보려고. 닫았어. 이건 이제 문 닫아버렸어요. 어찌했을까요? 지금 느낌이 한 3km 빠진 것 같은데? 얼마나 걸어왔는지? 다도 있어요? 다도 맛있어? 뭐 다도는 자네. 살 뺀 다도 또 하나 벌써 먹어버렸네. 온 김에 과일은 좀 샀는데요. 뭐로 갖고 많이 사다 와도 모르겠어. 내가 살 빼려고 먹으려고 산 건 아니고 집에 가 또 식구가 있으니까 식구 먹으라고. 아이고 도와갖고 그냥 물 먹고 앞에 죽겠네.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가 몰라 시바. 아이 목말라. 여기서 물도 얻어먹을 데도 없어. 야, 자도 하나 꺼내봐. 어? 자도 하나 꺼내봐. 응? 야, 자도 하나 줘. 나 목이 말라서 못 가겠어. 하나 꺼내줘. 말랑말랑한 거. 할머니. 목 말라서 그래. 그냥 그걸로 줘, 그거. 뭐, 이거? 응. 어, 말랑말랑 거 줘. 넌 앞에 가. 얼른 가. 아, 무슨 물 먹고 싶은 거 하나 먹고.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다음에 올 때는 이런 데 다니려면 물병을 갖고 와야 되겠어요. 버거지를만 가위를 먹네 밖에. 물 먹고 자파하고. 이러고 뭐로? 집에 가면 진짜 한 7kg 빠질 것 같아요. 씻을까? 어? 할머니? 가위. 할머니 뭐 먹냐고. 자도. 복숭아도 먹으려고 할머니? 내일부터 먹어야 이제. 할머니 나 운동한다. 아이고 미 이 쏠린이 무슨 운동이에요? 이것이? 이렇게 하면 쏠린다는 거예요? 어쩐다는 거예요? 어미 나 못 먹었어. 설탕 안 넣고 이렇게 먹여야 되겠어. 내가 결심했어. 나는 상수화물을 확 뿌려버려 이제. 이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데? 밥이 안 들어가니까. 감자가 탄수화물이잖아. 아니 몰라 그냥 먹을 거야. 밥만 안 먹을 거야. 가을에 가. 시원할 때 가을에 가자. 오늘 몇 월이냐? 무엇이든 월요일부터 해야 마음이 녹이더라고. 그래야 날짜가 딱 더 맞더라고. 나 우리 내일부터 할래. 주말에 다이어트해서 비정상이야. 나 내일부터 할래. 한잔만.
발 줄인다 그랬잖아. 너 아까 언니 보러 간다 그래서 모르게 먹으려고 했지 또. 기진 말이 없다 나오냐? 앞좀 들어가 보면 열받아갖고 먹으면서 봐야지. 아이고 나 하나만 먹으려고 끊은 거야. 연병이야. 뭐 먹도 못 먹었으니 하나를 사가지고 두고 돼. 연병이니까 질려주고 그것이 알고 싶다면 치즈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 들이대고 연병이야. 살 빼놔도 못 드십니까? 연병이니까 연병이 아주 애때 냉장고 연병이니까 그 연병이가 어디가 있다 하냐. 냉장고 막 열먹어서 막 튀어나온다니까. 아 물도 못 먹고 써봐 튀어나가고 연병이니까. 아이고 진짜 더러워서 안 먹는다. 누가 보면 지가 다이어트하고 뭐 성공한 사람 같겠어. 내가 생각이 웃기긴 웃기네. 살 뺀 낙서 계속 먹기는 먹긴데. 아니 언니가 농사 짓다고 나오라 그래서 하네. 한잔 먹으면서 운동할 거야. 할 거야. 걱정하지 마라. 나 들리면서 뺀 게. 죽을 낙이야. 또 찍냐? 옆에 바위가 안 되길래 모르게 가만히 봤어. 갖고 와서 못 나서 옆에 또 그 자리로 또 냉장고 녀석으로 기어 나왔네. 아우 나 미쳐 내가. 할머니 너는 기도 박다? 지 꼬랑 지금 뭐야? 이제 포도 또 어디서 갖고 왔어? 아까 너 거무 갈아 지도 마. 하루에 과일 몇 종류를 먹는 거야 지금? 근데 맛이라는 거 달다. 여섯 분을 먹어도 괜찮아요. 나 다섯 시 오십 분 지났대. 이거 누나한테 가서 카메라 뜯어보러 가자. 또 봤냐? 너한테 보고 줄 알았다? 이거 지랄하던 염전하던 보고 줄 알았다. 이거 맞는 거야? 할머니. 할머니. 왜? 물 좀 먹어. 아 뭐 못 먹어. 배불러. 배부르게 뭐 물만 먹어. 아 다이어트 할 때 물 먹기로 했잖아. 아 먹으면 배만 불러. 아 뭔부터 이제 배불러 죽었냐? 살은 몇 개나 간대? 또 드십니까? 아 너는 저 냉장고는 어쩐지 어쩌고 하냐? 난 가위 없으면 못 살아. 너 알았어. 난 몰라. 난 먹어야 했어. 사실은 살 안 쪄. 형들 말아. 이러고 시원한데 응? 지철 가자라. 가위를 안 먹을 수가 있냐? 이러고 시원한 거 맛있나? 응? 그냥 들켰으니 하나 먹으라.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. 내가 먹는다. 악미야. 아니 어디가 있다가 그냥 나 냉장고 좀 뭐 기어나오냐? 그 너 네가 먼저 웃기지.